월스쿨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아,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국 최대의 명절 추석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. 저는 아마 별다른 일정이 없어서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영상은 계속 작업하고 올리고 할 것 같습니다. 또 명절에는 뭐 특별히 어디 가지를 않아요. 대부분 시간을 유튜브 작업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라 이번에도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할 영상은 오랜만에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디바 아그네즈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도 저는 그녀에 대한 몇 편의 반응 영상도 올렸었고, 그녀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디바이자 또 한때는 미국 진출도 하면서 미국의 여러 힙합 아티스트들과도 작업했던 최고의 또 R&B 디바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이번에 아그네즈모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R&B 힙합 아티스트이자 또 CEO로 유명한 J-POP 박재범님과의 협업을 했습니다. 영상이 이틀 전에 공개됐어요. Party in Bali, D.I.B라는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,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?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발리로 여행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. 그래서 발리에 가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어쨌든 좋은 바이브가 함께 하는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. 이게 또 저는 이 영상이 좀 흥미롭고 재밌는 게, 특정한 곳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약간 힙합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처럼 자연스럽게 행아웃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것 같은 느낌들이 되게 좋았어요. 마치 그거 있잖아요, 뭐 아그네즈모나 J-POP이나 어떤 특정 행사장 같은 데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은 것 같은 뮤직비디오? 그러니까 좀 라이트한 느낌의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막 화려하고 웅장한 막 그런 배경에서 찍는 것도 좋은데, 저 이렇게 좀 가볍게 서로 칠한 바이브가 있는 느낌으로 촬영되는 거 있잖아요. Anyway, 어쨌든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그네즈모와 J-POP이 함께한 Party in Bali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, 뭐 GQ 매거진 같은 화보 촬영하다가 서로 만난 컨셉, 약간 이런 느낌? 재밌는 거 같아. 이런 거 좋아. 약간 무슨 만찬장 같은 데서 만나서 약간 뮤직비디오 찍은 느낌? 약간 좀 저는 아그네즈모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인도네시아의 비욘세 같은 아티스트? 막 웅장하고 스펙타클한 막 그런 퍼포먼스 보여주는 막 그런 아티스트처럼 느껴졌는데, 오히려 이 곡 같은 경우는 J-POP 같은 아티스트들의 바이브가 되게 좀 칠한 느낌의 음악들을 만드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오히려 힘을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 보이는?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어. 원래 또 전 발리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는 발리의 모습들이 되게 좀 파지티브한 바이브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.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고 되게 막 카리스마틱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보단 이런 느낌이 더 좋지. 아오. 약간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아그네즈모의 목소리도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요. 세련됐잖아.
아, 이거 들으니까 확실히 좀 여행 가고 싶어지는 여행 자국용 음악인 것 같아. 발리에 있는 느낌에 표현된 그런 영상은 아니지만 바이브가 너무 좋잖아. 왜 힙합 뮤직비디오도 보면 세트장에서 이렇게 막 촬영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진짜 막 와서 파티 즐기고 놀고 비싼 카메라로 촬영된 느낌도 아니고 진짜 아이폰으로 촬영된 약간 그런 느낌의 뮤직비디오들 있잖아요. 나 그런 감성이 너무 좋은 거지. 근데 발리가 확실히 그 느낌이 되게 아름답고 세계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지역과 음악이 가져다주는 바이브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. 저렇게 약간 셀피 찍는 느낌으로 영상 찍는 거 나 저 너무 좋아. 이런 음악을 지금 한국의 9월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지금 너무나 무덥기 때문이에요. 한국이 요즘에 진짜 이상고온 때문에 9월도 7월, 8월을 방불케 하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서 살다 살다가 이렇게 더운 여름을 맞이하는 게 처음인가 싶을 정도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. 동남아시아보다 지금 한국이 더 덥다고. 그래서 그런지 가을이 오는 느낌을 사실은 지금 조금 더 찾을 수가 없는 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곡들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이기세면 10월도 무조건 덥거든요. Anyway, 어쨌든 또 의미 있는 뮤직비디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디바 아그네스 모와 한국을 대표하는 R&B와 힙합을 아우르는 최고의 아티스트 J-POP의 협업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저는 박재범, J-POP이라는 아티스트가 국내에서도 좋은 이미지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지만 아시아에서는 확실히 더 J-POP이라는 아티스트의 그런 위치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. 이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J-POP과 작업하고 싶어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걸 알거든요. J-POP이 다른 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아티스트들과 많은 작업을 하는 걸 보면서 J-POP이라는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칠한 바이브 그리고 어떤 아티스트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보면 J-POP과 어떤 아티스트가 작업하면 어떤 음악이 나올까가 아니라 융화가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칠한 음악이 또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. 게다가 파리인 발리라는 한국에서 가져다준 느낌이 되게 시원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막 가볍게 라이트한 느낌으로 찍은 뮤직비디오라도 칠 바이브가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